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일본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후지산에서 지진이 날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도쿄가 바로 옆에 있고요. 도쿄 23구와 다마시요. 결국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지금, 최근에 여기 시즈오카에서도 계속 지진이 났었죠. 바로 이 시즈오카와의 이즈반도. 그리고 어차피 시즈오카와 야마나시를 걸쳐서 이 후지산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즈오카에 지진이 났을 때도 후지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야마나시보다는 이제 시즈오카하고 도쿄에 직접 지진이 있었죠. 아니면 지바현이나 이쪽 그 어디죠? 여기 야 저기 이바라키. 그러다가 직접 이 후지고코라는 후지 5대 호수를 얘기하는데요. 이 후지고코는 후지산에 이 5대 호수 말고도 다른 또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지산에 있는 호수들 중에서 특히 지금 대표적인 호수를 후지고코, 후지 5대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 도쿄에서 버스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지고코까지 도쿄에서 버스 타고 1시간 걸립니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도쿄를 수도 직하 지진이 나면서 1시간 거리인 후지산에서 대폭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조만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야마나시현 동부, 그, 이 야마나시현 동부, 얼마 전에 한두 달 됐죠? 제가 후지 5대 호수에 지진 났던 걸 방송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 야마나시현 동부는 없었고, 그냥 후지산에서 직접 지진이 났었죠. 근데 지금은 6월 17일 새벽 1시 41분경에는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어쨌든 뭐 3.5고요. 지난해 깊이 20km입니다. 어쨌든 이 후지산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글쎄요. 지금 이건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다는 걸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6월 16일 날 지진 난걸 보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도리시마입니다. 도리시마 근처의 해상에서 새벽 3시 4분경에 4.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도리시마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 만에 작년 7월 30일인가 그럴 겁니다. 7월 30일 날 굉장히 큰 강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한 1년 만에 또 4.6의 강진이 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지진은 이제 나가노현 남부 경계니까 기후현 지금 도야마 나가노 이세 군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북알프스 이 활성 단층이 많고 활화산이 많은 여기를 쳤죠. 이세 군데 영향을 주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시카와를 치면서 후쿠이라든지 치고 들어온다고 도쿄로 후지산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니면 이렇게 구마모토를 통해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칠 것이다. 치고 있다. 칠 것이다. 이제는 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지진이 그 도쿄와 후지산에서 나고 있으니까 치고 있다고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진은 이제 여기는 히로시마현 남서부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어제 저녁 10시 3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이 주곡구 지방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또 나기 시작하는 건 주곡구에 지금 이 주곡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지금 히로시마인데, 여기 위에 이 시마네 위쪽에
요번에 그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지도에 그 일본에서 그 시마네현 여기 위쪽에 독도를 표시해 가지고 좀 시끄럽죠. 이 시마네현 위쪽에 독도도 있지만 이쪽에서 지진 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 근처 아닙니까? 독도 근처에서 지진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히로시마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영향을 줄 겁니다. 남해안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지금 히로시마에 최근에 계속 지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야마구치라든지 여기 그 어디죠? 여기 그 시마네 히로시마 그리고 그다음에 오카야마 도토리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시코쿠에도 지진 나고 있고요. 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3.1의 지진이고 지난 2피는 4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월 17일 새벽 1시 41분경에 야마나시현 동부, 그다음 후지산 후지오호, 후지 5대 호수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아, 글쎄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걱정만 하고 있을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이 하인리의 법칙 말씀드렸죠. 1대 29대300. 모든 것은 어느 하나의 팩트가 어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려면은 관련된 작은 이벤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그 어떠한 결과물이 그냥 탁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가령 뭐 인간이란 존재가 탄생을 했는데 신이 저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들진 않으셨겠죠. 관련된 또그 여러 가지 어떠한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니까 조물주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듯이 모든 건 히스토리가 있다. 히스토리. 모든 거는 그냥 어느 하나의 팩트가 생기려면은 다그 팩트가 발생되기 위해서 이벤트가 생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큰 어떤 사건이 터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후지산의 지진이 지금 벌써 몇 번째 났죠. 올해 들어서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후지산하고 여기 보시 후지산과 이 도쿄 이 라인에 지금 지진이 직접 강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대지진이 올해 2021년도에 날 거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본의 어떤 최근에 그러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최근에 그러한 이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해서 과거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오늘 그 스페인에서 저기 유럽에서 그린 그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면서 독도가 한국 땅인 거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랬죠. 스페인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의 징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도 배상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남을 나라 배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일본하고 한국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먹었다고요. 글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보다 또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한데, 이런 개인 나이 뭐 많이 많다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삶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일본은 그 마지막 시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신이 일본한테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하시는데도 일본이 지금 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한국과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국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과거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뭐 고려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한국을 침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한 100년 뒤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북한이 뭐 핵무기도 있고 대한민국도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후손들이 그게 이제 10년 뒤에 저의 후손들일 수도 있고 20년 뒤 혹은 50년 뒤 혹은 100년 뒤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떤 일본의 침략을 또 받아서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괴로운 히스토리를 또 괴로운 역사를 또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어떤 그 저는 차라리 신께서 이렇다면은 지금 신이 일본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거의 잘못된 자기네들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신이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됐다고 좀 봐요. 만약에 지금 신이 결단을 안 내리시면 대한민국은 언제고 또 일본한테 상처를 받는 침략을 또 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기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그 일본 교민분들도 좀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저기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 쪽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 방송을. 일본 쪽에서 보신다면 뭐 일본 쪽 교민들이시겠죠. 일본인 분이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구독자시고 저의 방송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신 죄송한 얘기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지금 일본이 2021년도에 지금 어떠한 큰 대지진에 의해서 어떠한 뭔가 어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아베노믹스라든지 도쿄올림픽 관련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팬데믹도 다 어려움, 올림픽도 그렇고, 도쿄올림픽도 지금 어렵죠. 하지만 다시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일본이 일어날 경우에는 언제고 대한민국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이렇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끝까지 자기네 과거에 대해서 반성 안 하고 독도는 일본 땅. 사실 그래요. 이게 일본의 국력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독도 하나 가지고서 일본이 망하거나 일본이 뭐 독도를 얻는다 그래서 크게 뭐 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그 작은 섬인 독도를 가지고서 일본이 그럴까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차후에 본인들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침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네 후손들이 또 우리도 우리 후손들 지금 일본인들도 자기네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 후손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 아베 전 총리나 스가 총리가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침략할 수는 없지만 지정학적 여러 가지 상황상 하지만 나중에 자기네 후손들이 이제 다시 일본이 힘이 세지고 미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한반도를 다시 칠수 있도록, 침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독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본 인생에 비하면 전 그렇게 보입니다. 독도 그 하나 가지고서 뭐 일본한테 크게 뭐 땅이 더 넓,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나중에 이 자기네들 후손들이 한반도를 침략할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아, 독도 가져가 해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필요 없어. 안 가져가, 거꾸로 안,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그래도 왜? 계속해서 대치 상태로 가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화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네 후손들이 독도를 빌미 삼아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수 있도록, 예전에 재물포 조약하듯이 재물포 항구에 탁 들어와서 막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할 구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독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제 방송을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죄송한 얘기예요,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은 제가 볼땐 바뀔 수 없는 나라. 그렇다면은 후손들을 위해서 2021년도에, 지진이든 뭐든 결단을 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죠. 결론을 내릴 상황이. 그 결론은 저는 2021년으로 봅니다. 21년으로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 교민분들한테 탈출하셔라, 일본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실 거예요. 아, 이 사람아, 그래도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저 중국과 러시아, 저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그 역사 이래로 어떠한 그 대한민국이 결론을 내지 않,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당신들이 우리 형님입니다. 중국을 형님 국가로 모시지 않는다면 역사 이래로 계속 침략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선 시대에도 그 고려 말기에도 결국에는 명나라에서 어떤 결론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그리고 들어갔죠. 그게 전쟁 안 났고, 뭐 저기 금나라 때도 그렇고, 뭐 청나라 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다왜 났습니까? 거란도 그러지, 거란이 왜 쳐들어왔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가 왜 쳐들어왔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한테는. 그러니까 그너 정확하게 내 위치지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쳐들어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통일 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통일이에요. 단지 그냥 어떤 마음만 들떠가지고 확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합쳐서 나라가 커지고 우리가 저기 뭐 강력한 국가가 된다, 인구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그게, 예,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된다는 거는 그게 어떠한 종류의 통일이든, 뭐 전쟁을 통한 통일이든, 아니면 평화에 의해서 통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든, 어떤 식의 통일이든 간에 어쨌든 통일 이후에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국, 지금 보세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한 국가들 보십시오. 그 뭐, 미얀마라든지, 많죠? 뭐, 그치, 인도, 뭐, 파키스탄, 뭐, 많죠?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많지 않습니까?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어떠한 그 중국에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을 형님으로 안 모셔? 그럼 전쟁. 그럼 베트남하고 중국도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그러면은 중국한테 우리가 통일 이후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안 하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당장 과거의 명나라, 청나라, 송나라 뭐그 당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안 전쟁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한번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통일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통일 이후에 중국에 조금이라도 적대시하게 되면은 중국은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쳐들어 올라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통일된다는 얘기는 평양이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평양에서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해서 압록강, 두만강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베이징이에요, 북경. 중국 수도란 말입니다.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중국이. 자, 압록강, 두만강에서 베이징 중국 수도까지 몇 시간 안 걸려요. 근데 그걸 가만 두겠습니까? 탱크로 치고 들어가도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일되면. 따라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쪽 국가, 중국도 그렇고 북한, 일본도 그렇고 글쎄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저기 그 형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 국가인데 과거에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일본으로서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 정확하게 일본의 편이라는 어떤 그런 게 없는데, 중국이라든지 저쪽으로 뻗어나갈 수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후방이. 그럼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든 일본은 해결을 하고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뭐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일본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은 안타까운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 회귀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자연재해로서 지진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저기 일본에 이거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할 것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뭐 그래서 제가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한테는 탈출하라고 하신 거고 저는 2021년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중국도 지금 저 상태로 그냥 둔 상태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은 또 우리 후손들이 언제 침략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대로 두면 또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무슨 어떤 무슨 주의든 뭐 그거는 관심 없고 물론 사회주의는 아니죠. 우린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요? 민주 가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호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을 저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저들을 둔 상태에서 왜냐면은 중국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저 대한민국 놔두면 통일되면은 우리랑 국경을 맞댈 텐데 압록강에서 저기 어디야? 우리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몇 시간뿐이 안 걸리는데 놔두겠어요 가만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로서 그냥 바로 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압록강에서 저기 그 어디야? 그 저기 그 베이징까지 뭐 미사일로 뭐 가깝잖아요. 금방 한방쏠수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미사일로도 그냥 바로 칠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 대한민국을 놔둘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 불안해서 후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제말 이해가시죠? 뭐 중국은 두말할 거 없는데 그럼 일본은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든 간에 일본도 우리가 좌절을 둘 수는 없다. 분명히 나중에 우리 후손들을 칠 거다.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좌절을 둘 수는 없다는 건가? 양쪽 국가 좌우로 좌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할까요? 저만 할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렇게 할 겁니다. 대한민국 너무 크면 안 돼. G7에 G8? D11? 야, G7 우리만 들어가. 대한민국 너무 크면은 이거 나중에 우리 후손들 위해서 불리해.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중에 통일 이후에 그 부담될 거 생각 안 하겠어요? 국경을 맞이해야 되는데 대한민국하고 어차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 국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그양 옆에 중국과 일본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리가 뭐 어떤 식의 정리든지 간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저 중국과 일본을 저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 저대로 둔다면 두 국가를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또 아픔, 상처를, 희생을 강요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일본도 저대로 절대로 둘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일본과 전쟁을 해서라도 아마 이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좀 전에 얘기한 제가 그냥 전쟁 얘기는 아니고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어쨌든 아니에요. 저대로 둘수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을 저렇게 저 상태로 보고 있는 일본을 저대로 두고서 계속 가다가는 언제고 우리의 후방이 부담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독도를 가지고서 빌미 삼아서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우리가 언제 50년 뒤에 100년 뒤에 또 쳐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자연재해로서 일본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어떤 식이 되었든 올해 일본이 정리가 돼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갖고 나갈 수가 있다. 중국 또한 물론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지금 5월 21일 날 지금 칭하이의 7.4 같은 날 저녁에 새벽에 윈난에 21일 윈난에 6.4 그다음 저녁 10시에 칭하이 7.4였죠. 그다음에 계속 지금 6월 17일까지 계속 여진 나고 있습니다. 수천에도 지진 나고 있고 저기 수천 미안양스하고 계속해서 지금 진항다 저쪽하고 계속 지진 나고 있죠. 산샤댐 근처로 지금 지진 나고 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